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시내버스는 내일도 정상 운행합니다.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시내버스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버스 노사가 속속 합의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가 최악의 상황은 피해갔습니다. 파업을 하루 앞두고 열린 마지막 조정에서 노사는 3시간이 넘는 막판 협상 끝에 7개 항에 걸친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노사는 먼저 가장 쟁점이었던 대전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마다 8만 원씩 2년에 걸쳐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본급도 4%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 총액 기준으로 6.4%가 인상됩니다. 낮은 임금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노동자들이 금년도 잠정 합의안으로 인해서 다른 도시의 임금 격차를 조금이나 줄여서 생활임금에 좀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 또 사측은 매년 3억 원씩 3년 동안 복지기금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5일에 법정 유급휴일 적용과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근무 여건 개선은 노조가 양보해 이번 합의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일 약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장님들이 공감대 형성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근로자들한테 그래도 좋은 환경을 줘야 된다. 잠정 합의안 도출에는 5.18 기념식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등을 앞두고 있어 파업 많은 피하자는 노사의 인식이 한몫했습니다. 여기에 광주시와 한국노총 지도부까지 막판 중재에 나서면서 극적인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런 일이 갈등이 지속되면 이게 시민의 안전하고도 이제 밀접된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저희는 크게 보고 있죠. 노조는 합의안을 이틀 동안 조합원 투표에 붙여 최종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한편 전남 지역에서도 목포와 영암 등 10곳이 넘는 곳에서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최악의 버스 파업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